역시에도 내 기준이만 삶에 희망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인생을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무기력해. 그게 너무 힘들어. 맞아.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해야 돼서 뭔가를 살아야 돼. 목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 꼭지점이 있잖아.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꼭지점이 없어. 그래서 재미가 없어. 삶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남들은 보기에는 되게 뭔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나는 달려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뭐 우리 신랑이라는 사람은 좀 둔해. 그러니까 뭐 캐치 그냥 내가 어떻다라는 걸 캐치를 해주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어떤 걸 원하냐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있는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우리 신랑이 조금 자기 어떤 기분인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조금 있어. 근데 뭐 목표랄까 말 안 하려고 애 많이 쓰는구나. 근데 우리 저기 뭐야 기준님은 인생을 살면서 큰 재미, 큰 변동도 내가 보기엔 별로 없고 그냥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도 그냥 무언가 내가 이유는 없는데 지치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는요 지금 사는 집이 얼마 됐어? 그 집 들어가 나서 되게 몸이 힘들지 않아? 근데 힘든 거는 한 3-4년 됐어요. 근데 그 집 들어가고 더 힘들지 않냐고 1년 전부터. 본인이 네. 그 가물이 있어. 시내 가물이 있거든. 그래서 이 지기를 되게 많이 타서 자고 있으면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고요. 그 몸이 이게 부어 있는 느낌 많이 들어 내가 봤을 때는. 이유 없어. 그러니까 신의 가물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당은 아니야. 근데 이 집에 박씨에도 말명 할머니가 있어서 자꾸 신으로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닌데 몸은 자꾸 지기를 또 직성을 타서 터가 좀 센 데 들어가거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이유 없이 그냥 펑해지는 것 마냥 좀 그런 게 있거든. 요즘 진짜 딱 뒤돌면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이상해. 머리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있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안 먹고 자도 다음날 부어있더라고요.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 쉽게 해서 뭐 금전 돈이고 남들은 뭐 젊을 때 그런 걸로 재테크 이런 걸로 오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신의 가물이야. 쉽게 얘기하면 조상 가물이라고. 몸에 직성 있는 사주에다가 무기력증이 지금 와 있어. 죽겠어. 정말 맞아요. 이유 없어. 매갈이 없어. 그래서 그냥 탁 풀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풀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은 걷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신의 애기 들어와 있고 내가 재미를 못 느끼고 뭐를 봐도요. 핸드폰을 봐도요. 옆전 있죠? 이 옆전을 봐도요, 그냥 뭘 봐도 신기한 게 없고, 재밌는 게 없고요. 그니까, 우울증은 아니야, 이거는. 무기력증이야. 이유 없어.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 막, 해서, 매가리가 없어. 계속 까먹고. 응? 계속 까먹고, 계속 놓치고. 회사에서 자꾸 실수하고. 똑똑한 여자야, 원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뭐냐면은 그 체크 있죠. 뭐 체크하는 거 있을 때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은 뭐를 파악하지 빨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이걸 보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거나 알아서 내가 먼저 캐치해서 체크해 갖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내가 무언가를 해줘. 근데 지금은 그 체크 보고 없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나 이런 사람 아니고 원래 성질은 지랄 같아. 원래 분명 지나갔거든? 근데 그 성질도 내가 없어. 요즘 그냥 다. 좀 풀어야 돼. 왜냐면 지금 걷어야 돼. 지금 신액이 들어와 있어서 계속 내가 지금 뭐를 하는데 정신과를 가도 병원을 가도 뭐를 해도 병원을 가서 아무리 약을 먹고 뭐를 해도 지금은 답이 없어. 그냥 그 이유 없는 지금 답이야. 이거는 본인이 지금 구슬 해야 돼, 원래는. 그래서 한번 걷어서 가야 돼. 그냥 제가 올해 좀 얌전히 좀 이렇게 베풀면서 지내면 안 돼요? 베푸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사하는 것도 본인 마음인데 신의 애기 들었어 지금 몸에
엑살이 치고 들어와 있어서 자꾸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멍을 때려. 그래서 이게 머리가 멘붕 상태라고 내 말은. 그러지 않, 그러지 않아. 이건 다, 이거는 베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올해 돈이 나가야 돼요. 올해 손재수야. 그래서 내가 남한테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걸 베풀어서 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기준님. 응? 그냥 내가,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본인이 집에 터에 의한 기운도 들어와 있고요. 작년부터 더 심해졌어. 당장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응. 바로 옆집으로 이사했는데도. 해운 연사도 그리고 본인이 한 몇 년 새로게 어디를 상가집 갔다 오는 한 얼마 되셨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곧고 갔다 오고 조금 더 심한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무 개념이 없어? 네. 근데 한 내가 보기에는 한 4, 5개월 전부터 상문발을 조금 치고 들어오면서 내가 몸이 더 기운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내가 사태가 된 것 같아. 그냥 나를 봐. 바보가 된 것 같아. 죽겠어. 초점도 없고 여기 올 때도 그냥 아무 그 뭔지 모르게 뭐가 그냥 뭐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이럴까 갈까 말까 하다 무기력적으로 그냥 보니 몸이 부어있고 막 붕 떠있는 그래서 여기 지금 온 거야. 내가 봤을 때 다른 것 때문에 전부 온 거 아니야. 내 인생 내가 너무 잘 사는 사람이야. 묻지 않고 신의 가문이 있어. 몇 년 전까지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풀어야 돼. 본인이 뭐 뭐를 하든 어쨌든 다 좋은데 내가 보는 전개로는 확실히 내 기주야 이거는 걷어야 된다. 걷어야지 내 몸도 마음도 안정이고 괜찮아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대주님 좀 둔해. 좀 많이 당해요. 둔해. 답답해.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모질이야. 근데 약간 좀 이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한다. 센 사람 좋아해. 제가? 아니. 서방님이. 저는 모질인데 센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응, 뭐 성향이 뭐 강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응. 이해가? 지금 많이 세졌는데.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고 싶어하는 게 있어. 자기가 모자람으로 채우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채웠으니까 그런 점을 보고 이제 했는데 이제 집에서도 힘들고 회사가도 제가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진짜 무기력하니까 눈물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눈물이 나 죽겠어. 매가리고 뭐 걷어서는 가야 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베푸는 거는 내가 손재 심을 수가 있으면은 뭐 누구한테 베풀고 살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기준님 기운이 없어.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몸 자체에 기운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는 액을 치고 기도를 해서 걷어낸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 뭐 일을 해서 재미를 느끼고 원래 내가 뭐 재테크든 돈이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머리를 쓰고 막 어디 여행도 댕기고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보기 거칠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몰라 이것만 들려. 묻지마 몰라 이것만 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상황이 그래. 답이 없네요. 저를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정성을 들여서 한번 몸에 있는 몸에 있는 이 대액을 한번 걷어내야 액가물을 걷어내야 내가 몸이 괜찮아지지. 그냥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거 점을 봐서 어떤 결과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닌 건 오늘 알고 왔죠. 마음 속에서 이게 점 봐서 당장 뭐 답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고 왔죠, 그지? 말을 해. 남편은 어떡해요? 저는 그냥 답이 없고. 남편은 변동할 일 없어요? 없어요. 그냥 회사만 다니니까 제가 못 그만두게 하거든요. 마음이 계속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 하여튼 정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분서주예요.
가만히를 안 했어. 뭐 또 그 왜 애기가 왜 공부하기 싫어가 정서불안증 있죠. 뭐 이렇게 이것도 잡았다, 이것도 잡았다, 이것도 잡았다, 이것도 잡았다 막 잡았다가 났다 났다가 결국 일을 끝을 못 내. 착한 거 하나 보고 갔다가 속 끓어. 어?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사람은 착해. 그거 믿고 그거 믿고 우리 박식기 주고 사는 거야. 잘 맞춰서 가야지 이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 이 두 부부 사이는요 본인이 남자가 돼야 돼요. 이미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끌키려고 이 사람 뭘 바라면 안 돼.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기본은 벌어갖고 내가 그거 갖고 알아서 하고 내가 더 뭐 움직이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 거지. 그거 아니면 그 이상은 더 바랄 수가 없어. 근데 저도 기댈 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둔하다고. 근데 그런 걸 바라면 힘들다고. 삶의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뭐가 취미든 뭐든 뭐 골프든 테니스든 뭐가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재미라는 건 못 느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정을 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의식에서 걷어야지만이 박씨도 내 여인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고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내가 활동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거야. 돈은 본인이 벌면 돼. 그치? 힘들잖아요. 응.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움직여서 벌. 대준님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돈을 관리를 못해. 제가? 아니 대준님, 그러니까 김씨 대준님.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오려고 계속 그랬는데 안 줘요. 쇠고 집에 또 그런 것도 똥꼬집 부리죠. 그거 뺏기면 기가 뺏길까 봐. 그게 절대 아닌데. 각인도 그렇게 생각해. 미친다 미쳐 내가 보고 있는데. 마음을 잘 부여잡고 살아요. 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는 세월이 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일이 잘 안 풀려요. 보통 사람들이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가물이 있어. 빌고 살아야 돼. 이런 거 무시하고 못 살아. 제 기도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뭐 보살집이나 우리 같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사셔야 돼. 빌고 사셔야 돼. 한 번씩 풀고. 저는 그럼 계속 그런 제가 남자 사주고 계속 그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거면 그럼 제가 계속 그거를 즐겨야 돼요. 돈을 벌어야겠네요. 그걸 즐겨야 돼. 그거를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 인생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살면 되는데 나는 그러면 안돼 하고 성질이 내가 그렇지 않고 들어오니까 막 안돼 나는 더 살아 남들에 대해서는 자격지심 막 이래야 돼. 난 안돼 살게 더 힘든 거냐. 그냥 이건 내 인생이니까 이 주어진 인생을 살면 그거 그렇고 살면 재밌어. 저는 안 풀리는 거에 대해 안 풀리는 거에 비해서 진짜 저 나름대로 남한테 패키지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내가 못 살았단 말은 안 하잖아. 내가 그냥 본인 자신이 그 최고의 올라온 꼭점을 가려다 보니까 내가 인생 내에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현재를 즐길 여유가 없죠.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자존심. 내 자존심도 바닥이고 마음 자존감도 더 바닥이고. 그냥 멍해. 하고 있어.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은 꼭 좀 찾고 가야 되는 본인이 중점이 없어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 제일 중요한 그거거든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나야 돈도 벌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데요? 본인 좀 공부를 조금 해서 나를 녹을 모도 괜찮아 원래. 공무원 쪽으로? 지금 회사도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안 다닐 수가 있어. 벌어야 되는데. 계속 새니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자식? 제 자식. 자식 뭐요? 뭐 하나를 더 낳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낳아야 되는지. 그만 놓으세요. 내가 삶이 버거운데 뭔 새끼를 많이 까서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새끼한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애 많이 놓고 무슨 그거 할 일 있어? 안 그래?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본인이 조금 나는 거뒀으면 좀 좋겠고 그건 조금 뭔가 무기력은 뭐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 변화가 오지가 않아. 그거를 좀 해결을 하고 나야 내가 이 무기력증이 사라져. 마음이 뭔가 해야 될 생각도 뭔가 생기면서 일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이고 뭐고 내가 뭐가 이렇게 잡혀있지가 않아. 그럼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요거 영상 끄고 내가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 봐, 안에 얘기했잖아. 문제예요. 대표님!